네, 앞서 보신 것처럼 서구 농성 화정동 상습 침수 구역의 주민들은 비가 오는 날이면 잠을 이루질 못합니다. 이 지역은 해결 방안을 놓고 1년이 넘도록 시와 구청, 주민들 간의 의견이 갈렸는데요. 현재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강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민들은 10년 전에 침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전 주변의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 하수관거 정비 사업. 2012년부터 5년간 광주시가 추진한 사업 계획에 이 지역도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남구 봉선동에서 시작해 서구 유촌동까지 하수관로 신설 공사가 진행됐지만 농성 화정동 지역만 제외하고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광주시는 사업 추진 당시 주민들의 반대가 있어 공사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답했지만 주민들은 이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럼 다른 지역은 충분한 이제 공사가 됨으로써 이렇게 물이 빠지는 속도가 빨라졌지만 오히려 이제 저희 지역들 같은 경우는 피해가 더 커졌다. 공사를 함으로써 피해가 커졌다. 근데 아직까지도 왜 이쪽 구간, 이라인 구간 공사를 누락시켰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는 뚜렷한 설명이 아직까지 없는 상태입니다. 공사 이후 오히려 피해가 커졌다고 주장하는 주민들은 그 이후로 계속되는 침수에 시와 구청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정비 사업이 완료된 지 4년 뒤, 지난해 3월에야 이 지역의 침수 대책이 논의됐지만 해법을 놓고 시와 구청 주민들의 의견이 갈렸습니다. 주민들은 극락천 유역 사업 계획대로 공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했지만 시와 구청은 서석구 주변 공사로 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상무대로 안에는 그 이렇게 요 군분천 그 교각 다리가 있었어요. 그 다리가 안쪽으로 넓지만 사실은 그 다리 교각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그 관로가 그 강문에까지 지나는 그 박스가 3열 박스가 2.5 박스도 안 되는 정도로 굉장히 작기 때문에 병목 현상이 일어나고 또 쓰레기가 적재되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필연적으로 거기를 통과할 수 있는 나쁜 환경을 지나칠 수 있는 그런 그 우회관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계속 주장을 했던 거죠. 전문가의 타당성 조사도 이루어졌지만 결론은 쉽게 나질 않았습니다. 시와 구청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공사가 가능하다고 했다가 타당하지 않다는 등 여러 차례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렇게 합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최근에야 서석구 주변 하수관로 신설 공사가 추진됐습니다. 올해 여름이 되기 전에 공사를 완료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공사는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공사가 이제 이토록 늦어진 이유는 기존 덕금업체의 자금 문제 사정과 공사 구간 내 지작물 이설에 필요한 기간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현재 잔여 공사 구간에 대한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어 어사를 재개하였고요. 준공 예정일은 9월입니다. 결국 산무대로 행당 공사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지만 편성되지 않은 예산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저희가 광주광역시청 하수관리과에 6월 23일 공문으로 요청하였고요. 올해 저희 구청 2회 추경에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나 그 추경 일정은 이제 시청이나 구청이나 각 의회 회기 일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8월 이후로 예산이 편성될 거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는 여러 방면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유역 면적 전체적으로 보게 되게 되면 아마 펌핑 시설이 좀 추가적으로 더 설치가 돼야 되는 걸로 일단 객관적으로 좀 분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서구에서 아마 하수관 거 1200짜리하고 1800을 연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고 임시 반편적인 대책은 되겠지만 굉장히 많은 비가 내렸을 경우는 역시 또 역류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펌핑 시설 설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20년이 넘도록 대책만 논의되고 있는 농성 화정동 침수 피해 지역. 비가 오는 여름이면 잠못 이루는 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씹뉴스 강은입니다.